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베이 지역에 살면서 덱스테리티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되게 작고 한뭐 20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저는 학부 석사 둘다 기계공학을 미국에서 전공했고요. 미국은 중학교 때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중서부에 있다가 동부로 갔다가 대학교 때 서부로 와서 대학원 때 현재 베이 지역에 와서 석사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재활의학, 메디컬 로봇 쪽에 관심이 많았고요. 초등학교 때 여기 다 한국 분들이신데 의사가 돼, 사짜 직업 되라, 변호사, 의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땐 그랬는데 의사가 되고 싶진 않고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피 보는 것도 싫고 뭐 이러다 보니까 메디컬 로봇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그런 작은 거였는데 계속 그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그거를 첫 직장으로는 첫 직장, 뭐 연구 과제, 뭐 이런 건다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박사 과정도 하고 싶었는데 로봇 연구는 펀딩이 많이 필요해요. 랩에서 여러 기계랑 재료 사고 뭐 만들었는데 고칠 부분이 있으면 또 새로 사서 또 만들어야 되고 남이 만든 로봇도 많이 사요. 근데 또 사면은 또 열어보고 AS도 받고 뭐 그러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서 저는 뭐 로봇랩이 인기가 근데 또 재밌으니까 되게 많은데 학과 내에서 인기가 되게 많은데 저는 뭐 종합금도 없고 성적도 올해 A가 아니고 그래서 경쟁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로봇랩 아닌 데 가서 PI 교수님 우리 교수님이 너 정말 괜찮겠냐고 했는데 괜찮다고 해놓고 결국 흥미가 안 생겨서 회의감을 느끼다가 마침 아는 분의 아는 분이 로봇 스타트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인터뷰를 하고 오퍼를 받고 학교를 때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하면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기업이 몇개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거 지금 현차에서 어콰이어 했고 작년 겨울에 프로모션 비디오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막 BTS 춤추고 장애물 뛰어넘고 되게 정말 대단해. 엔지니어들이 정말 어떻게 저걸 몇 번이나 튜닝을 하고 저렇게 장애물 넘다면 분명히 로봇 넘어지거든요. 그거 몇 개를 박살 냈을지. 정말 저걸 이뤄내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쿠카라고 또 있는데 이 오렌지색 로봇인데 여기는 독일 기업인데 뭐 여기저기서 많이 써요. 대학원생들도 쿠카 로봇을 사서 거기에 이제 제어나 이런 관련 연구를 하기도 하고 디즈니랜드 가면 거기는 기구 중에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도 다 안에는 쿠카고요. 자동차 공장? 아마 독일에서는 자동차 공장에서 다 쿠카를 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디컬 하면은 이쪽 베이 지역 스타트업인데요. Intuitive Surgical이라고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써요. 비뇨 쪽에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저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포도의 껍질을 이렇게 잘라서 벗겼다가 다시 꿰매는 거예요. 로봇으로. 그게 되게 네, 핫한 동영상이었는데 뭐 한국에도 있어요. 로봇 회사들 두산도 있고 워닝 로보틱스 뭐 슈보라고 카이스트에서 달파 챌린지에서 재난 대응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봇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주위에 로봇이 뭐가 거창한 게 아니라 로봇 청소기도 로봇이라고 하잖아요. 대충 알아서 사람 일을 대신해 주는 기계를 로봇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사 과정에 회의감 느끼고 있을 때그 아는 분의 아는 분이 수술 로봇 스타트업이라고 했고 이름도 없고 건물도 없다 한뭐 10명 있나 한데 한번 인터뷰를 해보라고 해서 그동안 한 연구들 프로젝트들 다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두 명의 기계과 사람들과 거기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래 연구센터였는데 연구센터에서 투자를 받고 나오는 회사였어요. 거기에 있던 기획가 분들이랑 제가 그동안 한 연구들 얘기하고 진짜 기본적인 거 테크니컬 인터뷰를 걸 봤어요. 그냥 토크가 어떻냐, 뭐 기어 레이쇼가 어떻냐, 그냥 그런 얘기하고 덜컥 취업이 됐습니다. 인터뷰할 땐 10명 채안 됐는데 제가 OPT를 신청을 하고 OPT를 신청하면 한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한국에서 놀고 첫 출근했을 때는 한 3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게 이제 버블 서지컬이라는 회사였고요. 버블 서지컬은 구글이랑 존슨앤존슨에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었어요. 원래 존슨앤존슨이 어떤 연구센터에다가 돈을 주면서 뭘 약간 컨설팅을 받다가 그게 잘 돼서 연구센터에서 따로 나오게 되고 따로 나오게 되면서 알파벳에서 또 투자를 받아냈어요. 2016년에서 2020년 거의 4년, 5년, 4년 반 정도 다녔고요. 한 2019년에 400명 정도 됐을 때 존슨앤존슨에 어콰이어 되어서 뭐 1년 안 돼서 많이들 나가고 저도 지금 다니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외과용 제너럴 서저리 뭐 그쪽 수술 로봇을 디자인했고요. 타겟 수술이 10가지가 넘었어요. 이게 무슨 수술을 할 거냐, 마켓에 어떤 수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 데이터를 다 뽑은 다음에 그것을 타겟으로 수술 부위, 뭐 인체 평균 사이즈 뭐 이런 걸 염두를 해두고 다 로봇의 길이, 크기 뭐 이런 걸다 하나하나 디자인했고요. 실험도 많이 했어요. 실제 수술하시는 외과 서전들 데려와서 센서들 다 부착하게 한 다음에 이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시는지, 뭐 얼마나 많은 힘을 주는지, 뭐 이렇게 꼬매거나 자르거나 어디를 이렇게 지지거나 할때 그런 걸다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로봇을 디자인했습니다. 한 예시 이미지를 보면은 인투이티브 서지컬 아까 말한 베이지역에서 스타트했던 곳인데요. 이렇게 로봇으로 수술을 하면 절개를 해서 장기를 노출하는 게 아니라 보통 수술이 옛날 수술은 그런데 로봇 수술을 하면은 저렇게 구멍만 뚫어서 로봇가 들어가요. 카메라도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훨씬 회복 기간도 짧고 공기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훨씬 편안한 수술이 됩니다. 근데 이런 수술을 하려면 저 로봇을 일단 사야 되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로봇은 조금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뭐 조작 방법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서 버블 서지컬은 최대한 사람이 배우고 쓰기 쉽게 만들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고 알파벳에서 공동 투자한 이유가 이런 자료들 다 퍼블릭하게 쉐어를 하자. 그래서 데모크라타이징 서저리 이런 모토를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처음에 조인했을 때는 회사에 막 학교에서 졸업해서 드로잉을 만드는 방법도 몰랐어요. 기계 쪽 분들이 지금 어디에 몇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기 오른쪽 위에 이미지를 보면 약간 2D 도면이에요. 저 그냥 구글에서 랜덤하게 가져온 건데 CAD로 3D 모델을 해요. 근데 그 모델을 만들면 그걸 2D로 또 만들어서 여기가 사이즈가 어떻고 이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를 또 도면을 만들어서 철공소나 이런 샵 같은 데 보내는데 저는 이런 걸할 줄을 몰랐어요. 제가 다닌 학부는 다 펀더멘털 띠오리 위주고 뭐 무슨 역학, 물리학, 수학 증명 막 이런 것도 해서 저런 걸 해야 된다는 저런 걸 존재도 몰랐어요. 뭐 대학원도 가도 제어 컨트롤스 쪽 많이 하고 메카트로닉스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실무를 전혀 모르고 회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실무라고 해봐야 뭐 센서 같은 거 작동시켜서 테스트하고 엑셀하고 뭐이 정도. 그리고 매트랩 정말 많이 있는데 매트랩은 진짜 학교 다니면은 매트랩만 남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실제 회사에서도 매트랩 아직도 많이 씁니다. 다행히 제가 주니어에서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법에는 시니어 엔지니어 이어들이 많았어요. 한 10년, 20년, 30년 경력 있고 뭐이 회사 저 회사 로봇 아닌 회사도 많이 다니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잘 가르쳐 줬어요. 진짜 얼마나 디테일했냐면 이거를 그림에서 왼쪽으로 다뭐 어느 쪽으로 다 꼽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되게 잘 가르쳐 줬고 리뷰를 해줬고 친절했고 기계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이 많은데 저보다 어린 딸이 있는 분들이 막 되게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기계 쪽에 관심 있게 되는지,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그래서 그런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할수 있는 회사에서 되게 좋았어요. 점심 같이 먹으면서 주말에 뭐 했는지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법을 안 다니지만 저는 아직 몇 분은 아직 연락을 해요. 처음에 그래서 실무를 모르고 시작했을 때 처음에 시작한 일은 테스트 픽셔라고 뭐 기계를 사면
너무 제가 테크니컬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테스트를 하기 위한 용도의 무언가를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게 정말 간단한 거예요, 사실. 예를 들면, 핸드폰에 버튼 있잖아요. 그 버튼을, 버튼만 놓고 그 버튼을 눌러본다.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한 복잡한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거의 아주 작은 부위, 그 작은 부위를 테스트를 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점점 더 나아가서 로봇 안에 있는 구조물, 그런 거를 일을 하고, 제 매니저가 그렇게 임팩트 있고 컴플렉시티가 있는, 점점 늘려줬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굉장히. 그러다가 나중에 로봇 조인트도 하나 디자인해보라 그러고, 아예 팔 디자인해보라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4년 반 일하는 동안 제너레이션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중에는 완전 전반적인 로봇 암그 팔의 레이아웃, 뭐 하나하나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이랑 파트를 고르고 그런 거를 리드를 하고, 좀 멘토 분들이랑 리뷰를 많이 하다가 일을 키워서 더 많은, 이제 제가 시니어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신입들한테 그걸 또 나눠주고 리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제 경력을 쌓았습니다.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로봇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회사 안에 뭐 로봇을 다 만들면은 그거를 이제 실제로 움직이게 해주는 제어 쪽 사람들, 아니면 뭐 일렉트리컬 그 전기 쪽 사람들, 뭐 그리고 이거를 막 여러 개를 만들 거면은 매뉴팩처링이라고 또 다른 팀이 있어요. 여러 개를 뚝딱뚝딱 만들어주고, 이거 만들 때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이걸 고쳐줘라고 말하는 팀들. 그리고 메디컬 쪽에 있으면은, 기계가 잘못되면은 사람 목숨이 위험하니까 퀄리티 엔지니어들이랑 메디컬 엔지니어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랑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로봇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크로스팀 협동, 뭐 그런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 뭔가 이 10분만에 얘기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4년 반 만에 정말 많은 걸 배웠고, 팀 번딩도 너무 끈끈하고, 저는 이 회사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정말 매니저가 좋았거든요. 되게 똑똑하고 센스도 있고, 막 말을 그냥 개떡같이 해도 되게 잘 정리하고 갈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걸 얘기할 때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고, 뭐든지 기분 나쁘지 않게 설명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약간의 거리를 둬서, 제가 일단 일을 믿고 맡겨줬고, 나중에 와서 체크하고, 잘하고 있네, 누구랑 가서 또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되게 나이스하게 대해줬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러긴 했어요. 매니저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친절하게 하면 너무 스포일돼서, 너가 리더로 성장하고 너가 험한 세상의 쓴맛을 보는 거를 막는다고 독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시니어라는 타이틀을 받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직 준비는요, 모르겠어요. 회사가 어콰이어 됐을 때 그게 정말 잘된 회사들인지 전잘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부에서 불만이 너무 많았고, 회사가 먹히면은 뭐가 받는 게 있어야 되고,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준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나가기 시작했고, 매니저가 나갔을 때 저도 2위크 노티스를 2주 노티스를 주고 안 나간다고 이직 준비를 했습니다. 매니저가 나가자마자 저는 이직 준비를 하고 2위크 노티스를 줬어요. 보통 이 동네에서 회사 옮긴다고 할때 2주 있다 그냥 회사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직 준비는 먼저 떠난 사람들한테 다 연락했어요. 회사가 뭐 대기업이든 스타트업, 뭐 이름을 아는 회사든 모르는 회사든 다 연락을 했고, 너네 뭐 무슨 일 하고 있냐 했고, 대기업이고 뭐 하는지 뻔한 것 같아도 인터뷰를 일단 잡았어요. 왜냐면은 걔네들도 약간 비밀리에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팀이 얼마나 큰지, 주니어들이 많은지, 시니어들이 많은지, 여자가 몇 명인지, 그게
안 중요하려고 해도 약간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성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센스티브한 서브젝트이긴 한데 그냥 다이버시티가 중요한 것 같아. 다양한 사람들. 저 원래 있던 회사는 성비도 1대1이고 뭐 순수수자도 있었고 나랑 인종도 다 다양했고 경력들도 막완뭐 학교에서 졸업 바로 한 사람, 뭐 30년 동안 일한 사람, 이게 되게 스펙트럼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다양성이 있고, 저는 그게 좋은 경험이었어서 그런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고요. 스타트업 위주로 했어요. 그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콰이어된 게 대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어콰이어 되자마자 그안 좋았던 분위기와 막 되게 비효율적인 그 미팅들과 그런 안 좋은 점만 봐서 그런지 스타트업을 찾게 된것 같아요. 코비드 타임에 인터뷰를 해서 다 그냥 행아웃으로 했고요. 전화로 하는 것도 있었고요. 버블을 다니는 동안 이제 취업 비자는요. OPT를 받고 버블을 가서 버브에서 OPT를 H1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남편이랑 저랑 각각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확실히 남편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이 진행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편승을 해서 영주권을 받아서 이직할 때 이미그레이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는요.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졸업 직전에 몇번 인사한 사람이 파운더였어요. 그래서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했고 학교에서 이 사람이 미팅 진행할 때 너무 똑똑하고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믿고 이 사람 회사를 믿고 가게 됐어요. 메디컬 쪽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웨어하우스 쪽에는 잘 몰랐어요. 이 회사는 웨어하우스 쪽인데 물류센터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로봇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다큐 3일 되게 좋아하는데 쿠팡 물류센터를 본적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많은 선반이랑 냉장고에 뭐 예를 들면 브로콜리면 브로콜리 아니면은 뭐 양말이면 양말 이렇게 딱다 이렇게 많이 담아져 있는데 그걸 주문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이걸 하나씩 ABCD가 있으면 A 하나, 뭐 B 2개, C 3개 막 이런 식으로 주문을 만드는 거예요. 가방을 만들어서 그거를 트럭에다가 싣고 그리고 이제 배달을 가는 건데 한국은 그게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끝에서부터 끝에서 근데 미국은 사람 일단 그냥 사는 사람도 많고 배달량이랑 주문량이랑 물량이 어마어마하고 거리도 너무 나라가 커서 코스트코 가보면 1년은 거뜬히 쓸것 같은 막 대용량 물품이 쌓여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하나하나 탑을 쌓는데 여기 밑에 사진처럼 그게 진짜 힘들어요. 막 다치는 사람도 많고 사고가 많고 요즘은 안 하려고 해서 인력도 부족하다는 뉴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렵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원래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노동적인 일보다는 로봇을 관리하고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덱스트리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로봇 관련 주변 레이아웃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꽤 만족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이 다 분명 다를 것 같아요. 회사에서 느끼는 만족감. 저는 몇 시에 출퇴근하든 제일만 제때 하면 눈치 주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회사에서 한 11시 반, 12시까지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4시에 다시 왔다가 뭐 어떨 때는 그냥 저녁 늦게까지 일했다가 뭐 그냥 왔다 갔다 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너 요즘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이래?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제 타이틀이 로보틱스 엔지니어라고 소개시켜 주는데 저희 회사는 다 로보틱스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주니어,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스태프 이런 거 없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의 선택권, 스타트업에 가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게 또 스타트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돈 많이 들고 지금 할게 아닌데 하는 거, 나 이거 할 거야 억지 부리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해야 하는 탑 프라이어리티 중에 추스할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약간 횡설수설하는 게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매일 데리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은 옆에다가 놓고, 다행히 얘가 뭐 짖지도 않고 소리를 안 내서 옆에 두고 그냥 일하고 있고, 그러면 사람이 와서, 너 그렇게 강아지 예뻐해주고, 아니면은 뭐할때 같이 안아주고, 좀 이런 자유로움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저 지금 회사는 휴가가 언리미티드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회사는 15일이 있어서 한국 갈 때마다 막 계산하고 가야 되는데, 많은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언리미티드 PTO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 감사하게도 페이가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있어서.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저의 지표는 이거였거든요. Work-life balance, autonomy, compensation, meaningfulness, motivation, and joy. 이게 처음에는 meaningfulness가 높았기 때문에 메디컬 쪽으로 한 거였는데, 지금은 work-life balance, 내가 내 취미 시간을 갖는 거, 내 여행 시간을 갖는 거, 친구와 가족들, 그런 거에서 되게 한번 요거를 해보세요. 아, 그래서 또, 그래서 본인이 만족하는 나의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